안녕하세요. 이번에 전통예술 분야 연출가로 선정된 이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독한 씻김은 고독한 사람들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그리고 노동 그리고 그것들이 전통예술과 맞닿아 있는 지점, 춤과 노래, 연극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그 서울의 강남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 구룡마을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작품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신문 기사의 사진이 이 판자촌과 타워팰리스가 길 하나로 공존하는 사진을 보고 이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주로 1인극을 하고 있고요. 작품의 대본과 연출 그리고 배우까지 출연하면서 1인극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제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처음 들었을 때는 좀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 했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어디 가서 또 내가 이런 얘기를 이런 긴 시간 동안 듣겠나 싶어서, 그게 아카데미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객분들께서도 뭐 요새 영상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와서 배우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